무료방 계신 분들 신대영 재지 6,000원에 한번 사보세요. 6,100원까지 사도 되겠다. 아이고, 신대영 재지 뭐, 드리자마자 올라가죠, 그죠? 얘기한 지 1분도 안된것 같은데. 뭐, 지금 3%요? 한, 그냥 6,400원쯤에 걸어두세요. 그냥 사신 분들 계시면은. 3%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3% 먹어도 뭐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거 5분도 안 돼가지고 3.5% 주는 방이 어딨어요. 실시간 방에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제가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면서 이화전기 이트론 EID 이거 장중에 거래 전기 됐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투기성 너무 강하니까 가족 상대로 베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상한가 간다고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추금매매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결국에는 횡령배임으로 이제 또 장중 거래 전기 당했는데 제가 뒤에 사례를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투기의 끝은 파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일단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EID 대표 횡령으로 거래 정지 재개 후 상승을 했다. 이게 오전의 뉴스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표 횡령으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재개가 됐다고 해가지고 20%가 일단 올라갔어. 이거 다 미친 사람들이죠,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야. 물론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박에 중독이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투기예요, 투기. 아니, 투자를 하자매.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왜 이런 종목에 투기를 하냐고.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와닿는지 아세요? 내가 자식이 있단 말이야. 진짜 소중하고 귀한 딸이 있어. 근데 걔가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얼굴도 훤칠하고 잘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에 성폭력범 전과가 있어. 보낼 겁니까? 보낼 거예요? 안 보내겠죠. 왜 이런 종목들은 이런 거왜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김영중 이화그룹 회장 또 구속이 됐다. 반복된 횡령 배임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이미 두 차례나 옥중 생활을 했대. 근데 이런 종목을 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스럽지 않아요? 설마 뭐 이화전기 뭐 좋은 얘기, 이트론 좋은 얘기 그런 거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 계시면은 그냥 이거 제 채널 그냥 차단하세요. 제 채널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 후견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은 분들이지 투기하는 사람들을 갖다 옹호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유료방을 리닝을 하면서 뭐 돈을 빨아먹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지금도 실제로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분명히 같은 업종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한편 업계에서 최근 주가 흐름과 주식 관계에 거래돼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화그룹 내에 2차 전지, 리튬, 전기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세력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휴센텍. 그리고 이 휴센텍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리튬플러스나,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최근에 연관된, 어제 말씀드렸던 테라사이언스 같은 기업들. 이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추적하면 분명히 압니다. 제 영상 보면은, 아, 이 영상 이거, 이 애들 잘못됐구나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건데, 그래도 이거를 보고 뭐 사신다면은 할수 없죠. 그거는 본인이 귀속 결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트론인지 EID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이 박세현이라는 사람은 변동일 22년 9월 16일 날 CB인수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환 사채의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1416원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아 EID였네요. EID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보고 의무 발생일이 4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보고를 했어요. 왜냐? 이때 바로 팔고 나서 보고를 하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 왜냐면은 지금 7% 이상 보유한 사람이 이 주식을 팔았다는 건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머리 있는 사람이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 늦게 벌금 내면서 공시를 한 이유가 주가를 갖다 보전하고 최대한 많은 투기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차트 보면, 이따가 차트 보면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개인 투자자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어쨌든 보유 주식을 장내매도 했고 단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쨌든 보면은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1416원에서 뭐 수익을 갖다 꽤 보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꼬드긴 거죠. EID랑 이트론이랑 뭐 이화전기랑 어떤 얘기까지 돌았냐면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강남에서 융 이런 쪽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 오른다고 사라고 20, 30% 되면 오르면 그냥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엄청나게 돌았어요. 최근에 요 부근에서 요때쯤에서 그게 다 짜고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응? 전부 다뭐 전문가들이 다
개별적인 전문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유튜브에 쓰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아세요? 아시는 거 아무것도 없죠. 저같이 뭘 한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다, 오픈된 사람 있습니까? 신문에 글 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지 말로만 전문가예요, 지 말로만. 업계를 저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유사투자자문에서 유료 종목, 무료 종목하고, 리딩방하고 가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 과연 몇 명이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박민영, 이때 9월 28일이죠. 9월 30일쯤에 요게 딱 걸렸잖아요. 그죠? 아까 이 사람,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전환을 했는 게 9월 11일이에요. 아마 전환하고 나서, 아, 뭐 됐다라는 생각 했을 거예요. 이거 터지고 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올렸을 때 이 사람은 뒤도 안 들어 못 판 겁니다. 그런데 물려있는 사람들, 마이너스 70% 나간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아, 이거 종목 동전주인데 오르니까 투기성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랬던 사람들 오늘까지 다 착상 간 거예요. 월요일 날 풀린다고? 말도 안 돼. EID, 이트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유튜브에 보세요. 이거 말. 아, 이런 거 다 지우고, 이거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돼요, 이게. 거래적인 문제 없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영상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받고, 뭐 전화번호 거기에 뭐 보내라. 그러면 수익 인증 좀 이제 과대하게 제가 생각할 때 과대한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커뮤니티에나 아니면 실시간 방송 중에서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실시간 방송 자체를 안 하잖아. 자체를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믿습니까, 이게? 전문가예요? 저처럼 얼굴이라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얼굴이 나오고,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게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증권협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증권협회라는 게. 이게 유사투자자문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협회인데 이게 355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여러분들 돈 다 빠먹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업종이 있지만 저는 여기 들어가진 않죠.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 되기 싫으니까. 자, 한번 사례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하죠. 자, 이트론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차트예요,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실적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 그럼 이게 정상적인 회사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수익을 복구하기 위해서 뭐 단타 치겠다, 뭐 나는 뭐 데이트레이딩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지식도 없는 생각으로 개인 투자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올 때 고통받고, 어? 거래적이 잠깐 됐다가 올라왔을 때, 야, 이제는 뚫리나 보다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거래정지 맞았잖아요. 이거 풀어질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한국 거래소가 바보입니까? 한번 정지시켰던 거 한번 풀어줬다 다음에 또 거래정지시키게? 바보일 수 있겠죠. 이 아이디? 이게 정상적인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사신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가족을 가지고 베팅한 거예요. 가족 위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더러운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죠. 이 종목 올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아, 선생님들 이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근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영상 싫어요, 엄청 바뀌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이 영상 아니더라도 제 뭐 싫어요 많이 박히면 그 사람들이 뭐 제 팬이 돼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 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리딩방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실력 없는 전문가들은 종목들 자체를 갖다 수수료를 엄청나게 크게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쳐주려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근본 없는 종목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났어 뭐 몇 배로 뭐 100% 날 수도 있고 뭐 20% 날 수도 있고 뭐 나겠죠. 이런 것들은 이 계좌 주니까 이거는 등락 뭐 지들이 돈만 주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딱 올라갔어. 올라가면 이걸로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죠? 몇천 프로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아, 우리한테 들어왔더니 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뭐 수익이 100%, 200%, 300% 났다. 이거 정상적인 방법 종목으로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200%, 300% 갔으면 국민연금 가야 되고 어? 워렌 버핏 뭐 그런 버크셔 해서웨이 다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못 가느냐? 뻔하죠.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에다가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어디를 가도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양심 없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도를 시키는 겁니다. 진짜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실제로 얼굴 까고 이 종목 내가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분 오세요. 오시고 저한테 저격을 하세요. 하시는 거 다 하고 그렇지 못하겠죠.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가정과 한강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라는 거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분명히 이 종목 아니라 똑같은 류의 종목들로 그렇게 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런 회사를 갔다가 한번 잠깐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을 때 간절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수익률로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이런 때 급박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직원들 임금이나 쳐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리딩방에 비싼 돈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와이프가 아프고 애가 아프고 자기가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한 3억 정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고 암 말기 환자셨거든요. 남겨야겠다고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그나마 그때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 계좌는 실제로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동일 기간에 비해서 수수료 다 제하고도 수익률이 좀 났어요.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 전에 수많은 리딩방들을 갔다 다니셨어요. 수많은 리딩방들을. 그러다 보니까 제 종목이 지금 뭐 가디언즈나 뭐 단타방 이용해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이용해가지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거를 갖다 견디지 못하셨던 거예요. 지금 저한테 클레임이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딱 두 명한테 클레임이 나왔어요. 딱 두 명한테. 최근에 한 분 계셨고 또 뭐 예전에 한 분 또 계셨는데 이 정도로 저는 클레임률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인데 이 클레임도 거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잘못된 리딩방에서 잘못 배우고 오신 분들이야. 아니 아까 얘들은 수익률을 갖다가 엄청나게 줘야지만 수수료를 환불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환불해달라는 걸 쳐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만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는 진짜 하루에 매도 매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추격 매매 엄청나게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회원들이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그 리딩방에 그 아까 아팠던 분이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대로 따라오지 못하시고 중간에 자기가 손절치고 뭐 급등락주 들어가셨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엔 연락이 안 되셨는데 손실 엄청나게 보시고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최선책입니까? 최선책이세요? 제 영상 보시면 제가 뭐 항상 뭐 단타클럽, 뭐 가디언즈 클럽 이런 것들 홍보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짜증나고 싫으실 수도 있고 네가 돈을 많이 벌면은 네가 네 걸로 주식을 하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아니 보세요. 규모의 경제가 다른 겁니다. 제가 자문사 있었을 때 200억까지 투자를 했다고 제가 컨트롤한 금액이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금액으로는 이런 종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지를 못한다고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에 10%만 하락을 하잖아요. 종목에. 그럼 20억이에요. 누군가는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입료를 적게 받더라도 펀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동기간에 그래도 저는 자신있게 제 업계에서 무조건 5% 안에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 이런 부분. 그거를 해드리는 건데 야 네가 돈 많으면 네 계좌로 해서 돈을 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00억, 300억, 400억, 1000억을 운영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가 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지 이 유사투자자문에서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같이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준다는 그런 전제는 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리딩방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은 다 잃어. 돈은 다 잃고 진짜 성실하게 교육까지 다 하고 뭐 이런저런 다 해서 아무리 비싸도 연에 500만원이 그것도 이 500만원도 가입 조건이 1억 미만 받아주지도 않는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실 그게 되나요? 아까 보신 이런 종목도 추천하는 사람에게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들 내용을 보시면은 남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거 무조건 100배 간다, 200배 간다 이런 종목들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파탄나고 딸아이가 유학을 갈 돈을 갖다가 딸아이 유학은커녕 아르바이트로 바로 가게 되는 그런 종목들 절대 사지 마시라고 싫어요 박히면서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있는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절대 앞으로 매수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영상 과거 거 돌려보시고 마인드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패배하게 되실 겁니다. 제 영상 신기로 보시는 분들, 알고리즘 자체가 지금 투기성 알고리즘에 빠져들어왔기 때문에 제 말 꼭 들으시고, 아 나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잘못된 걸 알겠지만 내가 이거 바꿀 수가 없다 내 스스로,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제게 연락하셔가지고 수수료, 최소 수수료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마인드와 투기관이란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 되면 비용 내시는 게 맞아요. 수업료 당연히 내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낸다고 이런 시장에 맞아가면서 수업료 내면, 이거 만약에 상장 폐지 된다고 쳐봐요. 기본적인 사람들은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1억까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적으면 한 몇백만 원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를 이용하시면은 VIP가 아닌 다음에야 50만 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마인드 바꿔보시고 투자 꼭 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광고 들어갈 거니까 보기 싫으신 분은 보지 마세요. 자, 가디언즈 인베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정적인 종목으로, 문견우가 절대 기준을 갖다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수익을 내도 이렇게 낼 수가 있다. 물론 뭐 다른 애들처럼 말도 안 되는 뭐 몇백 프로, 몇십 프로, 뭐 600% 두 배, 세 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해도 지난달부터 개설된 이 방에서 누적 수익률은 지금 64%라는 거. 이거는 진정한 누적 수익률, 진정한 누적 수익률. 지금 있는 거 마이너스 손실 다 떨어낸다고 하더라도 24% 이상은 충분히 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다음, 가디언즈 멤버십. 절대 이제 손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손절할 생각이면 추천도 드리지 않는다는 각오로 진행을 하는 가디언즈 멤버십. 고액 자산가들에게 무조건 필요하죠. 이 종목은 지난달에 60% 수익이 났다. 자, 5,000명 구독 이벤트로 지금 50% DC하고 있습니다. 평생 월 10만원만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1,000만원 하든 1억으로 하든 200만원 하든 저한테는 월에 10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감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간이 좀 크셔가지고 이제 하락을 버틸 수 있는 분은 큰 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종목 보는 건 제가 기준을 갖다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고, 손절도 확실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가디언즈 멤버십 보시면은 수익률 현황 이렇게 6개월 동안 170% 누적 수익률로 냈습니다. 170% 누적 수익률.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분명히 이거보다는 아니지만 벤치마킹 지수보다는 훨씬 높을 거란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이거 하락한 종목들은 여기 170% 수익 난 거를 갖다가 모아서 추가 매매로 진행 대응을 하면은 뭐 배당받을 거 배당받고, 그 다음에 평단 확 나뉘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VIP 클럽을 들어오실 분들, 고액 자산가 분들, 1억 이상 되시는 분들만 꼭 여기 오십시오. 뭐 여기 보시면 가디언즈 멤버십, 단타클럽, 그 다음 매도 포지션, 강의, 이거 다 합쳐서 1년에 500만원으로 모든 걸 진행해드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로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을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가지고 절대 베팅하지 마세요. 뭐 이화전기, 이트론 이런 거 종목 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치킨값 벌어주려고 하다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얘기 변명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디언즈 멤버십과 저 문견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안녕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수료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단타는 단타 참여, 가디언즈는 가디언즈 참여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문자 드리고요. 뭐 성별 이름 뭐 이런 것도 보내지 마세요. DB로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깔끔하게 번호만 받고 의사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가 팔리는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화전기, 이트론, 그 다음에 EID 물리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베팅을 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큰 돈을 잃으신 분들은 힘내시기 바라고, 적은 돈이었다면 다시는 이런 종목 하지 않겠다는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